안녕하세요. 안성우리 다육이에요. 오늘은 생장맛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이 아이는 무륜지예요. 무륜지 실생. 너무 키가 커서 중간에 적심을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표면상 나와 있는 그 길이감은 30cm, 40cm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이 화분 호수가 7호분이에요. 5호분이 15cm니까 한 20c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두께도 10cm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가로도 10cm는 넘을 것 같고, 커요. 길이는 30cm, 40cm 그 정도 될것 같아요. 무륜주 15,000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이는 키가 너무 커서 화면상으로는 안 잡히는데, 한 위에 나와 있는 부분만 해서 한 6, 70cm 정도 되는데, 만약에 택배박스가 없으면 저거는 못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일단 35,000원이에요. 35,000원. 무륜주 2번. 금호예요. 금호가 원래 동글납자가니 좀 이렇게 둥그렇게 자라야 보통 금호인데, 얘는 제 생각에 화분의 사이즈하고 얘하고 안 맞았던지 아까 쫑쫑하게 그렇게 자라나 있는 모습이에요. 금호. 이 분은 지금 7호분 아니면 8호분일 것 같아요. 아무튼 금호. 금호는 그냥 싸게 드릴게요. 7,000원이에요. 7,000원. 3번. 얘는 비모란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수입 선인장부터 접목을 해서 시작했다겠죠. 이게 접목된 부분이에요. 이 녹색 부분 밑에 있는데. 근데 저는 대부분은 이거를 이 녹색 부분을 날리고 땅속으로 심는데, 저는 그냥 이 아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살려줬어요. 비모란. 얘가 풍모단이라고도 하죠. 얘가 지금 4하오분이니까 12cm분일 것 같아요. 이 아이도 7,000원. 4번 흑여환. 이 아이 역시도 지금 4하오분 12cm분 밑에 선인장 밑에 삼각주 그대로 살려서 녹색 부분 보이시죠? 대부분은 이거를 심고 위에 부분만 하는데, 저는 그냥 삼각주까지 나오게끔 그렇게 심어놨어요. 약간 말라 있어요. 여름이라 약간 말라 있어요. 7,000원이에요. 그다음 5번 소정이에요. 소정 이 아이들은 실생이 아니고 접목이에요. 접목이에서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삼각주 부분을 이 아이는 그냥 땅에다 묻고 심었죠. 소정 이 아이는 5호분 15cm. 소정도, 소정꽃이 정말 이쁘잖아요. 소정. 7,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이 이름이. 하여튼 골드 소정이라고 그럴게요. 좀 쫑쫑하니. 이 아이도 역시 소정과 같이 좀 짝닮아가게 크는 경우도 있는데, 키우는 조건에 따라서 틀리니까. 제가 조금 길게 키웠나 봐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또 멋이 있게 보여서 제가 그냥 이 아이 역시도 5호분 15cm분이고, 길이는 한 2, 30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또 이런 매력이 있네요. 사각분 긴거 회색이나 화이트로 해서 심어 놓으면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아요. 6번 골드 소정이라 할게요. 골드 소정이 아니고 얘 이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잘안 나요. 이 아이는 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7번. 7번 이 아이는 아이스 퍼플이에요. 아이스 퍼플.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있는데, 꽃대는 잘라서 여기쯤에 적심해 갖고 이것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이스 퍼플. 지금 현재는 색깔이 안 나오죠. 어디가 퍼플이 있어요? 안 보이죠?
저희가 이 아이는 농사 지은 게 아니라 씨를 잡으려고 사왔는데 그냥 판매하기로 했어요. 아이스 퍼플. 15cm는 넘을 것 같아요. 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8번. 8번. 크리스탈 철화예요. 지금 현재 이 근처에 가 있어서 찍어드리는 거예요. 크리스탈 철화. 지금 이 아이 분이 9cm 정도 되니까 한 12cm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국민위생장은 철화든 뭐 생얼이든 똑같이 판매를 하는데, 아무튼 이 아이는 저희가 이제 단종이 돼서 다시 종자를 잡으려고 사왔는데 철화여서 가격을 두 배를 받더라고요. 제가 필요로 한 것이라 일단 사오고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판매하고 남은 것 중에 눈에 띄어서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분갈이를 하면 금방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분에서 묵힌 지가 몇년 됐으니까. 크리스탈 철화 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9번 미파예요. 미파. 미파 꽃이 피면 엄청 이쁘잖아요. 이 아이도 9cm분이에요. 3,000원. 그 다음에 10번 황금사예요. 황금사 철화. 근데 이 아이는 꽃이 피면 보면 엄청 이쁜데, 지금 제가 우리 아들 사장 사이트에 올려진 아이들에서 한쪽에서 지금 비껴나 있는 아이들을 지나가다가 찍고 있는 거예요. 황금사 3,000원이에요. 이렇게 철화도 있고, 철화가 아닌 것도 있는데, 이것도 몇개 없어요. 몇개 없고, 철화는 이게 다일 것 같아요. 저쪽 온실에가 있으면 보내드리고, 아니면은 주문을 많이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1번 아미산이에요. 아미산 3호분 10cm분인데 저희가 4,000원. 그다음에 이 아이는 제가 밖에다 노숙을 시켜놨는데, 아미산이 웬만하면 여름에 노숙하면 녹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자라서 제가 밖에 노숙애가 있는 거를 갖고 왔어요. 이 아이는 제가 분갈이를 1년 전에 했는가 언제 했는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화분이 그렇게 비싼 화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분째해서 1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분값을 거의 안 받았다고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너무 이쁘니까. 원래 저는 그 분지에 배송을 안 하거든요. 근데 무거워서 이게 괜찮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눈에 오늘 싱그럽게 보여서 제가 지금 노숙장에서 하나 데리고 와봤어요. 아미산 분지에 이 아이는 배송해드리고 15,000원이에요. 그리고 아미산 대풍 15cm분이에요. 15cm분인데 지금 저희가 이 대풍에서 자구를 떼어내서 계속 종자를 받으면 뒤달아서서 이렇게 다시 또 자구가 붙고 하는 거거든요. 15cm분인데 가득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넘는 경우도 있고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저쪽에 저희 종자동에 많이 있어요. 이 아이는 2만 원이에요. 대풍 이큰 거는 2만 원. 그리고 캐시미어 대품이 하나 여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안 담아져. 지금 이 아이는 4,50cm 정도는 될것 같아요. 40cm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높이도 한 40c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속을 봤거든요. 제가 속을 봤는데 적심군생이에요. 보니까 요 밑에는 그냥 일반적인 자연군생이에요. 요 밑에는. 이 밑에 보이는 데는 일반적인 자연군생이라 자연군생인 줄 알았는데, 여기를 보니까, 위에 있는 면을 보니까, 위에 있는 면이 적심이에요. 적심군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 완전 대품이에요. 캐시미어 대품,
15,000원. 그 다음에 저희가 용신목도 있는데, 팔 달리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쪽 동으로 가야 되니까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고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